일주일 잘 지냈어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머스큘러 시스템 계속 이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머슬의 일반적인 성상, 분류, 그리고 이제 기능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앞다리하고 뒷다리에 있는 근육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위에 있는 근육들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에 있는 근육은 그 분포하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거기에 분포하는 신경, 어떤 신경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갖고 여섯 개 정도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 이 얼굴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은 뇌신경 중에서 일곱 번째 뇌신경인 얼굴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페이셜럽.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는 근육으로서는 먼저 그 큐타네오스머슬, 피부 근육이 있는데, 요거는 그 피부하고 아주 밀착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합조직 속에 그좀 들어가 있는 형태라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이제 요것들 잘 분리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처음에 할 때는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세 가지 종류의 큐타네오스 머슬이 있는데, 머리에는 플라티즈마, 그 다음에 스핑터 콜리 슈퍼피셜리스, 그리고 스핑터 콜리 프로푼더스, 이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 옆으로 목도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아래턱까지 이렇게 쭉 오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요 근육이 위턱 포함해갖고 일부. 요 근육이 플라티즈마인데, 여기 굉장히 좀 뭐, 선명하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그 잘 발달된 근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습할 때는 잘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목 밑에 있는 근육, 요 근육이 스핑터 콜리 슈퍼피셜리스 머슬이 되겠고, 요두 개의 근육을 이제 젖혀내면 그 밑에 귀하고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눈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런 두 개의 스핑터 콜리 프로푼더스가 나타납니다. 슈퍼피셜리스는 이제 뭐몇번 용어가 나온 용어라, 이게 이제 얕은 층에 있다는 얘기고, 프로푼더스는 요거는 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건 딥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쵸? 그런 근육이다. 그래서 이제 층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근육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파스, 스핑터 콜리 프로푼더스 파스, 이게 잘못했구나. 요거구나, 요게 스핑터 콜리 파스 인터메디아, 요게. 그다음에 스핑터 콜리 파스 팔페브라에다가 넘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핑터 콜리 또 하나 있는데 어디 있지? 여기 있네. 파스 인터메디아, 그다음에 스핑터 콜리 프로푼더스 파스 팔페브라리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스핑터 콜리 프로푼더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큐타네오스 머슬은 이런 근육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립하고 측에 있는 근육들, 주로 이제 립하고 측이니까 어디겠어요? 이쪽하고, 그다음에 측이니까 볼이죠. 그 이쪽 부분에 있는 근육들 그림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시네이터 머슬, 올비큘라리스 오리스머슬. 올비큘라리스라는 말은 이제 뭔가 궤도란 뜻이죠. 궤도니까 동글동글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리스라는 말은 입을 얘기합니다. 마우스. 그래서 요입 주변에 이렇게 돌아가는 근육, 요거를 올비큘라리스 오리스라고 하고요. 캐니누스 머슬은 이제 뭐 송곳니와 관련된 근육, 리베이터 네이조 레이비알리스. 네이조라는 말은 코란 뜻이고, 레이비알리스는 입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코하고 입술을 들어올린다, 리베이터, 그런 근육이 있고, 리베이터 레이비 슈퍼리얼리스 또는 맥실라리스라고 하는데, 보통은 슈퍼리얼리스, 스페리얼리스라는 말보다는 맥실라리스의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개에서는 그 사지동물, 그러니까 개뿐만 아니고 기어다니는 동물에서는 슈페리얼, 인페리얼이라는 말을 잘안 써요. 도살 벤트라를 쓰고, 위아래니까 도살 벤트라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요 용어보다는 맥실라리스라는 말을 용어를 더 많이 쓴다. 그래서 네이비 맥실라리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입하고 입술하고 뺨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고, 그다음에 아이리드, 그러니까 눈꺼풀 주변에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올비큘라리스 오큘리머스, 아까 말씀드린 오리사와 마찬가지로 궤도를 그리는, 궤도를 만드는 근육인데, 요거는 오큘리라는 말은 눈을 뜻합니다. 안구를 뜻해. 정확히 말하자면 아이볼을 얘기하죠. 그래서 요게 올비큘라리스 오큘리머스가 되겠고, 리베이터 앵귤리 오큘리 메디알리스, 이건 이제 눈 주변에, 메디알리스니까 안쪽에 이렇게 양쪽 눈이 만나는, 눈꺼풀이 만나는 곳 각이 하나 생기겠죠. 자세히 보시면 윗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이 만날 때 양쪽 끝에 이렇게 각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앵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리베이터 앵귤리 오클리 메디알리스가 있고, 그다음 리트랙터 앵귤리 오클리 레이트랄리스가 있다. 또 뒤쪽은 좀 땡기는 거, 리베이터 앞쪽에는 좀 올리는 거, 그런 근육들이 주변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리클에 있는 근육들, 귀와 관련된 근육들이죠. 그래서 로스트랄 머슬이 있고, 카우달 머슬이 있고, 벤트랄 머슬이 있고, 도살 머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하나 둘씩 살펴보시면 되겠는데, 요 스쿠툴러라는 말은, 요거는 귓바퀴를 얘기를 합니다. 귓바퀴, 스쿠툴러스, 귓바퀴에 있는 요 연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근육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세세한 근육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제 개에선 특히 이 귀와 관련된 근육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귀를 잘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사람에서는 여기를 좀 자세히 다루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형 수술이나 뭐 이런 것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게 되지만, 뭐 걔는 플라스틱 서저리를 뭐잘안 하겠죠. 그래서 이 정도 근육이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리클에 있는 근육, 귀 주변에 있는 근육들, 주로 이것은 오리키라고, 오리키에 붙어 있으면서 다양한 방향으로 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귀가 여러 가지 종류의 근육들이 좀 존재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등 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근육들, 귀와 관련된 근육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근육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근육들이 이제 마스케이션. 마스케이션 하면 이제 이 저작을 얘기하죠. 씹는 거. 씹는데 관여하는 근육은 다섯 가지 근육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마제타 머슬, 그 다음에 템포랄리스 머슬, 메디알 테리고이드 머슬, 레이터럴 테리고이드 머슬. 여기 지금 다이게스트리쿠스 머슬이 있는데, 요 근육은 경우에 따라서 보는 학자에 따라서는 요 근육을 이제 그 마스티케이션에 관련된 근육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고 포함 안 시키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지금 이것들은 어쨌든 이 근육도 어쨌든 그 아래턱의 운동과 관련된 근육이기 때문에 일단은 마스티케이션, 요게 관여된 근육으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요 마스티케이션에 관련된 근육들은 주로 이 트라이제미날 러브, 이건 다섯 번째 뇌신경이에요. 뇌에서 나오는 신경 중에 다섯 번째 뇌신경이고, 그 뇌신경의 가지인 만디블라 너브라고 하는 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제타 머슬, 마제트릭 포사 기억나죠? 맨디블에 라무스에 있었던 움푹 들어간 부분, 뭐 실물을 안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감이 좀 떨어질 텐데, 그 마제트릭 포사를 채우고 있는 근육입니다. 여기 위부위가 되겠죠, 여기. 이부위를 채우고 있는 근육. 그 다음에 템포랄리스 머슬은 지난번에 템포랄 포사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있는 근육들, 템포랄리스 머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테리고이드머슬은 요, 그, 맨디블하고 테리고팔라타인 포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미디알하고 레이트랄 두 개의 근육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테리고이드머슬은 요 맨디블을 잘라내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다이가스트리쿠스 머슬은 이 벨리가 두 개란 얘기입니다. 다이게스트리쿠스라는 의미는. 그래서 도임살근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이 하악 맨디블의 아래쪽에 붙어갖고 여기 자글라 프로세스까지 가는 이런 근육이에요. 근데 중간에 보시면 여기 하나의 하얀 선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근육은 두 개의 벨리로 되어 있는데, 다이게스트리쿠스 벨리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벨리가 있는 점이 이렇게 있고 벨리가 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벨리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 두 개의 벨리가 아니고, 요거는 하나의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중간에 텐디노스 인터섹션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로스트랄 벨리, 이쪽이 카우달 벨리가 되는 거예요. 이쪽이 입쪽이라고 치면 머리에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쪽이 이제 로스트랄 벨리가 되겠고, 다시 지우고 다시 합시다. 그래서 요 다이게스트리쿠스 머슬을 보게 되면은 중간에 텐디노스 인터섹션이 들어가 있고, 요 텐디노스 인터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요 부분을 다이게스트리쿠스 머슬의 로스트랄 벨리, 요쪽을 카우달 벨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두 개 각각 벨리에 분포하고 있는 신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신경을, 요 근육을 마스티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근육으로 분리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약간 애매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작과 관련된 마스티케이션과 관련된 근육은 트라이저널 러브의 맨디블랄 러브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요거는 그 텐디너스 인터섹션에 의해서 나눠진 두 개의 벨리가 서로 신경이 서로 다른 신경에 와서 분포하기 때문에, 로스트랄 벨리에는 저작과 관련된 신경인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맥실라이 러브도 왔고 지배를 하게 되네요. 요거는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 신경 지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이제 저작과 관련된 근육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겠는데, 또 신경 분포를 보게 되면은 다른 저작과 관련된 신경 근육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형태로 있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저작근으로 포함을 안 시키게 되면 그냥 아래 턱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테리고이드 머슬은 요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맨디블의 라모스를 잘라내야 볼 수 있는 레이트랄리스, 미디알리스에서 이런 근육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가 테리고 팔라타인 포사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밑에서 보면 이제 확실하죠, 이런 근육들. 아제타 머슬, 테리고 미디알 테리고 팔라타인 머슬. 그리고 테리고이데우스 머슬, 팔라타인이 아니고 메디얼 테리고이데우스 머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 이것을 우리가 익스트린직 오큘라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익스트린직 머슬인데, 요 그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들에는 오큘라 모터 너브, 트로클리아 너브, 그 다음에 어브듀센스 너브에서 세 번째 뇌신경인 오큘라 모터 너브, 네 번째인 트로클리아 너브, 그 다음 여섯 번째 뇌신경인 어브듀센트 너브가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그림을 좀 보시면은, 도식적으로 그린 그림을 보시면 간단히 얘기하면 네 개의, 하나 둘 셋 네 개의 렉투스 머슬, 고든근이 있고, 등쪽과 배쪽에 각각 두 개의 오블리크 머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안구를 뒤에서 잡아당겨주고 있는, 눈알을 뒤에서 잡아주고 당기고 있는 그런 리트랙터 불비 머슬,
총 7개의 머슬이 이 안구에 매달려 있는 그런 근육입니다. 그래서 4개의 근육은 도살, 벤트랄, 미디알, 레터럴에서 각각 도살 렉투스 머슬, 벤트랄 렉투스 머슬, 미디알 렉투스 머슬, 레이트랄 렉투스 머슬이라고 부르고요. 등쪽과 배쪽에 있는 도살 오블리크 머슬, 그 다음에 벤트랄 오블리크 머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구를 전체적으로 붙잡아주고 있는 그 근육을 우리가 리트랙터 물비 머슬이라고 해서 뭐 안구 뒤쪽에 있는 근육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그 신경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세 개의 뇌신경이 각각 분포하는 근육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심하게 어떤 근육에 어떤 신경이 가서 분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이라고 하는 거 아주 자그마한 구조죠. 자그마한 구조인데 이 자그마한 구조에만 7개의 근육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눈의 운동과 관련돼서 분포하는 신경이 3개의 뇌신경이 와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정교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눈에 초점을 맞추고 이게 아니고 이것도 뭐 이건 뭐 신경과 관련된 거니까 초점을 맞추는 거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눈의 운동과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눈이 굉장히 민첩하고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 그 이외에 뭐 턱을 뭐 구성하고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두, 목구멍 뒤에 목구멍 넘어가고 이제 식도리 연결되는 인두에 관련된 근육들. 나의 발성과 관련되는 레링스에 있는 근육들은 주로 해당 그 시스템에 가서 텅은 텅하고 그 페링스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 그 다음에 라링스에 있는 근육들, 성대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레스퍼레이티브 시스템에 가서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안구를 움직이는 근육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분포하는 신경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눈꺼풀 올림 근육은 뭐 5km 넘어가 지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통에 있는 근육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얼굴에 있는 근육은 이 정도 하고요. 몸통에 있는 근육은 그 크게 두 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척추뼈를 기준으로 해갖고 요 척추뼈를 기준으로 해서 척추보다 위에 있는 근육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등판에 있는 근육들이죠. 등에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척추보다 아래에 있는 근육들. 아래에 있는 근육들은 주로 이제 이 가슴이나 또는 배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뼈 옆에 척추뼈 바로 옆에 주로 이제 척추뼈 옆에 이렇게 있는 근육 무리들을 부를 때 우리가 이것을 이펙시알 머슬이라고 부릅니다. 이펙시알. 그 다음에 척추뼈보다 아래쪽에 있는 근육 무리를 부를 때 하이펙시알 머슬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하이펙시알 머슬에는 뭐 목을 구성, 목 아래쪽이죠. 목 아래쪽 구성하는 거, 소라식 월, 어브도미널 월, 그 다음에 펠빅 아울렛. 척추보다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을 아래쪽 부위에 위치하는 근육들을 이렇게 부르고요. 이펙시알 머슬들은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이게 이펙시알 머슬들을 나타낸 것들인데 이것들은 척추, 그다음에 그 립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이 이펙시알 머슬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여기를 등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등심. 자, 그래서 이펙시알 머슬. 근데 이 이펙시알 머슬들은 여기 이제 그림에는 이렇게 좀 그 인디비주얼하게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그 융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특히 이 가슴하고 허리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이 그 이펙시알 머슬은 이제 세 가지 시스템을 나누는데 요 시스템의 개별적인 어떤 근육 이름 명칭을 확실히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융합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팩시알 머슬을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위치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랄에서 미디알 쪽으로 가면서, 레이트랄에서 미디알 쪽으로 가면서 가장 레이트랄 쪽에 있는 근육을, 근육 무리를 일리오 코스탈리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쪽은 일륨에 붙어 있고 다른 한쪽은 코스탈이니까 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근육들. 그 다음에 롱지시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바로 그 다음에 중간 부위에 해당하는 근육을 롱지시무스, 그러니까 롱규스라는 근육이 있는데, 롱지시무스라는 말은 very long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긴다는 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물론 이것들도 일륨부터 시작해갖고 일부는 주로 이제 척추와 관련된, 일륨부터 시작해갖고 척추에 얹혀 있는 근육들, 척추에 부착하는 근육들을 롱지시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장 미디얼 사이드에 위치하고 있는, 즉 척추뼈에 밀착해서 붙어 있는 근육들을 트랜스버서 스파이널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랜스버서 스파이널리스, 스파이널 시스템. 그러면 트랜스버서라는 말은 척추 버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하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스피너스 프로세스 사이를 메꾸고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가장 위쪽에 있는, 요 그림에서 보면 가장 위쪽에 볼 수 있죠. 요런 근육들을 우리가 트랜스버서 스파이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근육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 두시고요. 요것들을 이제 부위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제 파시아에 덮여 있고, 파시아를 제거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소라코 룸바 파시아라고 하는 파시아가 이렇게 덮고 있고요. 파시아를 제거하게 되면 그 밑에 이제 근육들이 나타나는데, 그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소라식에서 룸바에 걸쳐 있는 이 근육들은 상당히 뭐 휘전이 많이 돼 있어 갖고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위치에 따라 갖고 요 위쯤 있겠구나 하는 거 보이게, 요 부위쯤에 이 근육이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면 아시면 되겠고요. 뭐 명칭은 써놨지만. 그다음 이제 목으로 올수록 약간 구별해 볼 수 있는 형태가 돼요. 서비칼 쪽으로 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앞 슬라이드를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건 뭐, 상식으로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서 립을 빼버리면, 요 그림에서 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이제 그, 여러분들 T본 스테이크 알죠? T본 스테이크. T본 스테이크. 뭐예요, 이거? 뼈가 T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버테브라의 일반적인 그 구조를 봤을 때, 버테브라 사이의 특징으로 봤을 때, 이 부위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T자가 나오려면. 이거 T자가 나왔죠? 근데 여기 소라식 버테브라는 이게 짧습니다. 그치? 여기 좀 긴 게 어디냐면 룸바죠, 그렇죠? 그래서 룸바 부위에서 뼈와 살을 동시에 잘랐을 때, 잘라내면은 여기 이제 뭐 여담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쪽에도 이런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근육이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근육이 딱 붙어 있으면 이게 T본 스택이 되는 겁니다. 룸바라고 치면 T본 스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한우는 이런 식으로 그 등심이나 안심을 다 발라내요. 뼈에서부터 발라내요. 그 따로 팔기 때문에 한우에서는 T본 스테이크 보기가, 그 고기를 처리하는 과정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한우 T본 스테이크는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저 T본 스테이크는 수입산 고기들 이런 데서는, 미국에서 많이 그렇게 먹죠, T본 스테이크. 뭐 상식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지어가는 페이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라보면은 여러 가지 그 트렁크 머슬들을 쭉 구별해 볼 수가 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런 것들 쭉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펙시얼 머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이펙시얼 머슬은 mostly belongs to erectal spinal muscle. 주로 이제 등 쪽에 이렇게 위치하니까, 이체 배, 도사사대에 위치하니까 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척추를 이렇게 세우는,
그렇죠? 부정하게 있는 게 아니고 좀 딱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근육들이다. 그래서 일요 코스탈리 시스템이 가장 레이터럴 쪽에 있는 거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이 근육은 일륨에서 시작해갖고 립이나 또는 버테브라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 와서 붙어 있게 됩니다. 요 근육들이죠. 다시 지워봅시다. 밑에 있는 근육들, 요런 근육들, 요런 근육들이 일요 코스탈리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일요음에 붙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것들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 전체 근육 무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이것들을 일요 코스탈리스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 근육들이 근육 무늬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갖고 룸바 버테브라에 주로 림바 버테브라에 나타나게 되면은 일요 코스탈리스 룸보룸이라고 부르고, 소라식 버테브라에 나타나게 되면 소라식 버테브라 쪽에 나타나게 되면 일요 코스탈리스 소라시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일요 코스탈리스 룸보룸 서비시스 머스라고 하면 쭉 앞으로 와갖고 서비스까지 목 부위까지 오게 됐을 경우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롱지 시무스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일리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주로 립보다는, 그래서 세이크롬, 일리움, 또 스피노스 프로세스 이렇게 붙어 있죠. 립이나 메밀러리 프로세스,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오브 포 버테브라, 그러니까 뒤쪽에 일리움이나 세이크롬부터 시작해갖고 앞쪽에 있는 버테브라에 가서 붙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이것은 스트롱 머슬, 리렉팅 버티브랄 컬럼, 마찬가지로 척추를 펴는 근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위치에 따라 갖고 일요 롱지시무스 룸보룸, 롱지시무스 셀비시스, 소라시스, 롱지시무스 셀비시스, 롱지시무스 캐피티스, 이 근육은 머리까지 이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머리에도 롱지시무스 캐피티스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그 다음에 그림을 좀 보시면 롱지스 라티스, 롱지시무스 머슬들, 일요 코스탈리스 머슬 이렇게 차이가 나죠. 위치가 정확히 차이, 여기 롱지시무스 머슬, 그다음에 일요 코스탈리스 머슬, 여기서도 보시면 일요 코스탈리스 룸보룸, 롱지시무스 소라시스의 룸보룸, 애시라는 말은 엔드란 뜻입니다. 롱지시무스 머슬 중에 소라식 버테브라에 있는 부위, 소라식 버테브라에 붙어 있는 것들, 룸바 버테브라에 붙어 있는 것들을 통칭해갖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뭐 일요 코스탈리스는 뭐 롱지시무스 셀비시스는 머리에 오는, 목에 오는 것들, 롱지시무스 캡티스는 더 올라가갖고 머리까지 가서 붙어 있는 것들이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도식해 놓은 거고, 실제로 실습을 할 때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리해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설명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트랜스버스 스파이너스 스파이널리스 시스템은 이제 미디얼 쪽에 있는 거, 미들 쪽, 가장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근육은 먼저 스파이널리스 시스템 머슬 하게 되면 요것은 스피노스 프로세스 사이, 이웃하고 있는 버티브라의 스피노스 프로세스 사이를 메꾸고 있는 근육입니다. 스파이널 시스템, 세미 스파이널리스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되면, 세미 스파이널리스 머슬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 근육은 한쪽은 스피노스 프로세스에 있고 다른 한쪽은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이거 스피노스 프로세스 지워버립시다.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아닌 다른 말밀러리 프로세스라든지 아티큘라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붙어있는 근육을 우리가 세미 스파이널리스, 그러니까 두 개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스파이널리스 머슬이라고 하게 되면 이는 점과 닿는 점, 오리진과 인서션이 다 스피노스 프로세스에 있는 거고, 세미 스파이널리스 시스템은 한쪽은 스피노스 프로세스,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아닌 맨밀러리 프로세스나 또는 악세서리 프로세스가 가서 붙어 있을 때 이걸 세미 스파이널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머슬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위치에 따라 갖고 세미 스파이널리스 소라시스, 세미 스파이널리스 서비스 이렇게 부르는데, 세미 스파이널리스 캐피티스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두 개의 근육으로 나눠집니다. 세미 스파이널리스 캐피티스에 해당하는 근육이 바이벤터 셀비시스하고, 그 다음에 바이벤터 캐피티스입니다. 이거 바이벤터 캐피티스하고, 그 다음에 셀비시스 맞네요. 바이벤터 셀비시스하고, 그 다음에 컴플렉소스 머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레니우스 머슬은 이제 그 T1이나 2에서부터 스파인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뉴칼리가멘트 관련돼서 스컬의 마스터이드 프로세스까지 가는 스플레니우스 머슬이라는 게 여기 있다. 여기 지금 표시가 요즘 안 돼 있죠. 약간 표층에 있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보다는. 이것도 이 트랜스버서 스파이널 시스템에 해당하는 근육 중에 스플레니우스 머슬입니다. 실습할 때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멀티피더스라는 근육이 있어요. 멀티피더스. 이 근육은 세이크럼에서부터 C1이나 C2까지 굉장히 멀리까지 가는 근육인데 긴 근육은 아니고 짧게 짧게 가는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어디 이런 식으로 멀티피더스 하면 여기 근육이 지금 없네. 어쨌든 멀티피더스 근육 룸보르, 멀티피더스, 서라시스, 멀티피더스, 셀비시스 뭐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 이런 근육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스파이널 시스템은 바로 이웃하고 있는 근육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스피노스 프로세서에 들어가 있는 근육들 인터 트랜스버서리 머슬은 트랜스버스 프로세서 사이를 메꾸고 있는 근육 로테이터 머슬에는 뭐 여기 보시면 로테이터가 여기 멀티피더스 이렇게 있고 로테이터 머슬의 표시가 아 있구나 로테이터 브레비스 로테이터 롱구스 이런 것들 있죠 근육들 헤드 립하고 그 사이에 연결된 립의 튜버클과 관련된 그런 부위와 그 사이에 붙어 있는 그런 근육을 우리가 로테이터 머슬 숄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하고 아, 리베 헤드가 아니고 스피노스 플러스 사이. 얼핏보기에는 뭐 리파가 올려드린 것 좀 보이는데 어쨌든 요 두 개들 스피노스 프로세스하고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사이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건너가면서 이렇게 붙어있는 근육들을 얘기를 한다. 그래서 대충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